아, 제가 또 바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선과 악의 두 얼굴 작품마다 무고한 순정을 다 바치는 배우 이재호 씨입니다. 아, 네. 첫눈 오는 날 뭐해? 천국의 맛이야. 그렇게 하다 했잖아. 왜 그러는 건데? 경기 남부 연쇄 살인 사건은 아직 한 명의 희생자가 남아 있어요. 너 뭐야? 네 정체가 뭐야? 나 택시 기사. 아,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네네.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최근에 장준 역할을 보고 따라섰잖아요. 네. 네. 저랑 똑같은 그때 안경. 아, 맞아요. 네. 뭐 너무 옷 잘 입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 네. 네. 그래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참고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아, 저걸 피하는지 아니면 저 스타일과 비슷하게 입는 나는 건지. 이렇게 입으면 안 되겠다라는. 아, 네. 아, 일단 저 뭐 요즘 이제 모범 택시 2가 예, 네. 뭐 난리가 났어요. 아, 이거 그쵸. 이제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기준입니다. 촬영의 기준으로 시청률 18.3. 와. 이거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진짜 이거 18.3이면 이거 4월 15일 이제 막방군요. 네네네 이제 다음 주면은 네 마지막이네요. 아, 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진짜 너무 얼떨떨하고 네. 사실 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랑을 받고 네. 이렇게 시즌 2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사랑을 또 받을지 어떨지를 그렇죠. 예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맞아요. 잘 또 이렇게 봐주셔갖고 네. 너무 감사드릴 따름이에요. 아, 네. 이제 범죄자들 때려잡을 때마다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광을 좀 하셨어요. 어디 가요? 복수하라. 사람들한테 그 짓거리 할 때 너는 생각했었냐? 받아줄 사람이 이미 여기 없는데 어떻게 값을 치르지? 이게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본인도 연기를 하시면서 이런 통쾌함이 좀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께서 실화를 바탕으로 네. 이 세계관을 만들어서 사회에 있는 어떤 이 울분과 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이 고통을 네.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어서 저도 찍으면서 되게 통쾌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사실 맨 처음 시즌 1 때 방송했었던 젓갈 공장에서 그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 아이들을 착취해서 노동을 시키는 네. 그런 이야기가 시즌 1의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였는데 울지 말고 또 괜찮아, 괜찮아. 잘 좀 합시다, 저기. 자,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대답해야지. 그 이야기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전달이 될지가 저희 만드는 사람들도 되게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강할 수 있고 자극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공감을 잘 살 수 있을지. 근데 이게 잘 시청자분들께 소개가 된다면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은 통쾌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 찍을 때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또 재훈 씨가 매 에피소드마다 다양한 캐릭터를 또 연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별걸 다 하는 이재훈이라고 이게 신입사원 조선족 왕사장, 네. 죄수, 시골 농부, 박수무당, 뭐 클럽 가드까지. 님 여사는 이걸로 잡수. 큰놈이라 껍질이 제법 단단하오. 에이, 그럼 고생들 해요. 에이. 저 안 늦었는데
너 오늘 교육 입는 거 알아 몰라? 교육이요? 진짜 말 그대로 뭐 정말 바쁘게 연기를 하셨는데 나름 이 안에 이제 재훈 씨 어떤 그 연기 내공이 이게 좀 느껴졌어요. 예. 워낙 또 에피소드들마다 다양한 또 부캐들을 보여줘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제 미천이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본인은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보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역할 캐릭터마다 또 그런 소품을 직접 또 준비를 또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를 작품 속에서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외형적인 부분들도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영화 속이나 아니면은 드라마나 뭐 잡지 이런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룩을 꾸미고 다니는지를 좀 많이 관찰하면서 기록하고 사진 같은 거로 많이 이렇게 캡처하거나 네. 찍거나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미리 좀 저장을 다 해놓으시는군요. 네네네. 워낙 또 옷도 잘 입으니까. 그러니까 네. 남친 룩의 대명사 아닙니까? 남친 룩의 대명사. 남친 룩의 대명사예요. 모범택 씨 기사님답게 운전 실력도 또 뛰어납니다. 요거 그 180도로 차를 돌려서 역대급 요거. 요거 연습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 촬영을 할 때 네. 이렇게 드리프트 하는 장면을 네, 네. 제가 막 할 줄은 솔직히 몰랐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은 어렵기도 하고 저는 네. 이렇게 안전운전을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요? 무술팀의 감독님께서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카메라를 직접 달고 그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한 거. 예전에 해본 적 있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네네. 타이밍이랑 이런 것들 그것도 잘 맞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과감함과 핸들을 틀면서 이게 사이드를 해야 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안전한 장소에서 도로도 다 막아놓고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한 끝에 성공을 했군요. 잘 나온 컷을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위험합니다. 네. 아니 그 또 이 과감한 상의 탈이 첫 해부터 이제 굉장히 좀 썩난 네, 몸을 좀. 예, 좀 예. 거의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이소룡 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몸에 좀 약간 뭐, 와, 이게 체지방 몇 프로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 거는 계산은 안 해봤는데 예.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야, 이거 몸, 왜냐면 지훈 씨도 몸을 굉장히 또 이제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저 때는 근데 이거 닭가슴살 거의 그것만 좀 드셔야 저렇게 몸이 나오는데. 특히 소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소고기. 네. 염분 없이 거의 염분 없이 그냥 네네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제 1화 시작하자마자 감옥에 있는 독이 운동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또 상의 탈의에 대한 표현이 써 있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니 감옥에 있는데 몸 좋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근데 네. 근데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극중 캐릭터가 이제 날이 서 있다 내지는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렇죠.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더 몰입도를 이렇게 작가님께서 또 원하신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루고 싶으니까 인생의 마지막 상의탈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이게 말이 그렇지 네. 진짜 힘들거든요 과정이 네네 어렵습니다 이거 예전에 조쌤님도 이렇게 몸 만드시고 프로필 촬영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참고하셨습니까? 그냥 좀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는데 거기서 뭐 자꾸 막 저 멋있는데 저기보다 더 멋있으시겠다 아 그때 조셉이 몸 만들었는데 얼굴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때 중력이 무서워요 예. 저는 워낙 살이 쪘던 사람이니까 여기 요정들이 살가죽을 끌어내리는 줄 알았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고 예. 우리 가족도 놀라고 많이들 놀랐던 네, 건강을 얻고 살을 이제 날렸죠 알겠습니다